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 물가 정보와 팁으로드 5라운드 일정기입니다. 자, 이번엔 이국 속기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명에서는 네. 팁으로드의 박정환 선수가 크게 앞서 있지만 대국 내용은 네.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네. 백이 한 건 넓혔습니다. 이게 네. 지금까지는 초반은 항상 흑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주도권을 잡아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얘기죠. 이제는 백이 주도권을 잡았고 네. 흑이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 자 이제는 뭐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네. 형태의 판을 다섯, 짤 수가 있습니다. 여섯, 일곱, 네 여기서 이제 그쪽을 씌워가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예, 이쪽을 씌움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걸 피한다면은 실리로 가면 된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여기를 씌워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좀 더 센 작전인 거죠. 끊어서 아. 예, 잡으러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좀 됩니까? 근데 네. 이것도 그렇고 네. 밀고 가서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네. 쪽을 둬도 셋, 굉장히 강한. 만약 이게 겁나면은 겁나면 이제 그러면은 후퇴해라. 네, 그 얘긴데 여기서요. 자, 겁나면 후퇴해라는데 바둑을 지면 졌지 빈상 가고 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네. 뭐 프로 기사에게는 자존심인데요. 아, 이거 굳이 프로 기사 아니더라도 네. 일단 이렇게는 두기가 그냥 싫은 자리인데 네. 저 치면은 일단 밀고 여기를 이제 끊어갑니다. 그럼 붙여 나가면은 단수 쳐서 네 그냥 최강으로 너무 네. 복잡한데요. 여기서부터는 어쨌든 송태곤 선수가 자기 원하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송태곤 선수의 선택은 최고 난이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박정환 선수 출기 하나를 네.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상대가 가장 세게 뒀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뭐 더 세게 둘 수도 있죠. 자, 정말 뒤가 없을 때, 네. 마지막 초일길 때,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 본능적인 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네. 이 송태곤 선수 예전에 그 펀치력을 보여줄 네. 수 있을지.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송태곤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이제 획득하고요. 네. 그 시기에 바둑을 둬 보면은 뭐 하다 보면 그냥 하는 새에 져 있어요. 그냥 져 있는 게 아니라 대마가 그냥 하나씩 잡혀 있으니까 네. 네, 굉장한 이 수익기 속도와 어떤 이 전투력이 가장 큰 장점이었죠. 자, 한 수 더 떴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둬서 이쪽에 집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것마저도 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마지막 최고 난이도입니다. 둘, 셋. 이게 왜 한 수 더 떴냐면은 백이 늘어야 되겠죠? 여섯, 네. 일곱. 네. 그러면은 여덟, 지금 역시 여기는 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네. 방향을 또 바꿨어요? 네. 글쎄요. 지금 오히려 여기 두고 이렇게 둬서 싸움을 해도 네. 박정환 선수는 이 안에서 좀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 모양이. 공간이 충분하다고 네. 판단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송태곤 선수가 자 이쪽을 늘어버렸는데 이거는 지금 한 수 더 뜨는 겁니다. 이게 뚫고 나가면은 30초. 백은 여기 세력을 얻는 거는 네. 아무것도 네.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역시 이건 잡으러 가는 여섯, 의도가 훨씬 강한 여덟, 작전입니다. 자, 마지막 네. 초읽기에 송태곤 선수, 박정환 선수는 3회 여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백이 생각하는 것은 이쪽을 끊기면 일단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이쪽 막는 게 선수다 보니까 이쪽을 두면은 어떻게 두더라도 일단 틀어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공격이 끝나지 네. 않았군요. 30초. 그럼 이제 백의 입장에서 그걸 각오하고 셋, 지금 예상을 짜야 넷, 되는 건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네. 지금 고민 승부천입니다. 왜냐면은 만약 이걸로 괴롭다면 여기 둘 수가 없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또 작전이 되는데요. 이거를 버리고 이쪽 거꾸로 좀 이걸 잡으러 가는 형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흑의 작전의 기로입니다. 흑도 어려운 네. 장면 초읽기를 네. 연이어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네. 다시 카운트가 시작이 일곱, 되었는데요. 네. 여덟, 아홉. 피해갑니까? 네. 지금 피해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네요. 네. 이건 끊어가면은 네, 이렇게 되는데 단수는 칠 수가 없죠. 양단수입니다. 늘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양 자체만으로 아직 보강이 네.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만약 백이 변 쪽으로 받아둔다면 흑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담을 계속 안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송태훈 선수가 오늘은 지금은 이 장면은 최강수만 골라두고 있네요. 네. 변을 두는 게 아니라 네. 네, 씌워서 계속 통째로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방향을 바꿉니다. 네. 자, 뭔가 이제 슬슬 송태훈 선수가 약간 3년간의 공백기로 네. 어떤 실전 감각이 약간 묻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이 모습은 하나. 예전에 보여줬던 송태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딱 잘 어울리게 네. 판이 짜여졌어요. 자, 어쨌든 이 반상을 보시면 여기와 여기는 엇비슷한데 백이 좀 낫습니다. 여기는 흙이 좀 나으니까 절반을 뚝 잘라내서 여기는 서로 똑같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만 똑같이 가면 되니까 송태훈 선수도 약간 여유 있게 하나, 좀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고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못 잡으러 가네요. 약간 박정환 선수임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잡으러 갔다가 만약에 살아버리면 아무래도 다음을 좀 기약하기 어려우니까 네, 뭐 남는 게 없죠. 네. 자, 일단 이 수는 보시면 여기가 선수가 되죠. 네, 이쪽 선수니까 안 됩니다. 네. 자, 국가대표팀 실시간 승부 예측입니다. 5대 5입니다. 기대해 볼 네. 만한 대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지금 송태훈 선수가 판을 일단 잘 짰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박정은 선수가 유리했던 구간은 잘 견뎌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유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네. 네, 본인의 예전 스타일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명국 기대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랭킹, 지명, 상대 전적 모두 박정환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자, 바둑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팽팽하게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역시 좀 뭔가 어렵게 꼬아가야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30초.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상대에게 연결을 하라고 강요를 네네. 하나요? 받으면은 늘어서 네. 이쪽에 집이 생기는 모양이죠. 자, 보통은 이제 반발을 하게 되면 네. 잘라가고 연결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다가서서 뭔가 끊어가는 쪽을 노리게 됩니다. 네. 자,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서부터 박정환 선수의 엄청난 압박을 좀 견뎌야 되는 장면이 됐습니다. 마지막 근데 백도 우선은 연결을 시켜놓고요. 네. 이 흑대마를 계속 공격할 수는 없었나요? 근데 이런 장면은 약간 승패를 떠나서 네. 특히 지금 인류기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굴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죠. 아, 저런 자리를 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공배니까. 아, 네. 네. 나는 공배두고 네. 상대는 집을 챙겨가고 이런 거는 정말 굉장히 싫어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빈 삼각보다 더 싫어할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효율성에서 둘, 떨어진다고 네. 판단을 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는 박정환 선수는 카드를 보여줬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두기만 해봐라. 네, 여기를 둬서 무조건 끊어버리겠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백은
이런 데 두는 거는 역시 무난하긴 한데 중앙 공배 아닙니까? 지금 송태근 선수가 여길 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먼저 하나, 카드를 둘, 보여줬기 때문에 셋, 송태근 넷, 선수가 정해야 됩니다. 5, 6, 7, 8 지금 내만 같지 않네 느낌인데요. 네.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네. 지금 아, 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네. 네. 약간 지금 송태근 선수 끝없는 인내라고 봐야겠죠. 네. 네. 반발을 하더라도 이 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네.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둘 때 지키면 둘, 계속 끊어지는 게 워낙 눈에 보이는데 네. 네. 이게 잡힌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상대가 상대이니 만큼 미리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이제 흔히 1인자 프리미엄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네. 같은 수를 둬도 이게 1인자가 두면 달라 보이는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유리해도 네.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요. 분명히 똑같은 바둑알로 두고 있는데 왜 센 사람이 두면 달라 보이는지 이게 뭐 프로들도 그런 심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도 정말 네. 그런 일 많잖아요. 네. 저 왠지 좀 살아 있는데 고수가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뭐 수 있나 그래서 계속 보게 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게 고수들이 뚫어지게 여섯, 쳐다볼 때가 제일 일, 무섭습니다. 여덟 아홉. 네, 지켰네요. 뭐 일단 백도 흑도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뭐 백이 워낙 상대를 안 해주니까 네. 일단 집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골격이 네. 좀 나타났어요. 더 네. 이상은 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진 않고요. 네. 자 아마 조금 먼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도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국가대표 검토시도 네. 형세 판단 네. 들어갔을 테고 다섯, 대국자도 갔고요. 여섯, 저희도 일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셌을 때 흙이 60집 정도 그 정도 나 있습니다. 네. 백이 한 52, 3 정도인데. 아. 역시 두 번을 좀 네. 이게 공 결국은 공배 아닙니까? 또 흙은 이렇게 둬서 여기가 집이 생겼고요. 네. 네. 30초 하나. 약간 둘, 여기서 셋, 되게 약간 좀 느슨해졌던 것 같은데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지금 국가대표팀의 판단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계산서가 나왔는데요. 자 국가 대표팀에서도 네. 네. 국가대표팀을 계산을 빨리 해주길 네. 바라겠습니다. 좀 더 좀 정밀하게 보겠죠. 네. 자 이제 빠르게 센 거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째는 것도 있고 이제 백이 두 차례니까 네. 끝내기 부분을 더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정밀도가 높을 겁니다. 자 큰 그림은 나왔습니다. 네. 저분 이거 전에는 글쎄요 백이 안 나빴을 것 같은데 돌이 네. 이쪽으로 간 게 역시 좀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돌이 일로 갔으면은 안 나쁠 30초.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자, 약간 셋. 느슨했다는 네. 평가도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일단 백은 이쪽도 째고 뭔가 이쪽도 이렇게 통째로 집을 좀 최대한 얻어야지만 미세한 바둑이 되겠죠. 일단 이런 바둑이 백이 약간 두기 어려운 것은 흙은 너무 단단해서 집이 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백은 집이 늘어날 때가 거의 없습니다. 향후 둘 때 이후 발전성 부분에서 하나, 백이 점수를 둘. 많이 깎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끝내기 돌입하나요? 네. 자 끝내기는 항상 귀나 변부터예요. 중앙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잡는 끝내기를 이제 선호하시는데 네. 한 점을 잡는 거는 결국 두 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앙을
어떤 깨러 가거나 지키는 것들은 하나, 둘, 생각보다 강한 셋, 큰 집은 아닙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은 선수가 되죠. 손을 빼면은 이제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돌이 깨지니까 이건 받아야 되는데요. 네. 자, 좀 박정환 선수는 요 다음 끝내기가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아직 5대 5입니까? 네. 네. 1인자 프리미엄, 그것이 관건이라고 네. 하네요. 네. 이것은 송태곤 선수가 뭐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네, 송태곤 하나, 선수도 KB리그에서 네. 다른 기자들이 해설을 많이 했죠. 네. 해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전략적인 네. 면이 확실히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인류 기사들의 대구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 박정환의 장단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네. 송태곤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인식하고 좀 후반으로 좀 끌고 가는 느낌입니다. 자, 만약에 송태곤 선수가 네. 승리를 거둔다면 네. 정말 맞아. 대박인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면은 큰 승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성적이 약간 떨어져요. 이 네. 다 대부분 공통점입니다. 특히 박정은 선수가 얼마 전에 이제 응시배 4강전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큰 승부를 한번 하면은 이 피로도도 높아지고 약간 또 승자 입장이 되면 좀 포만감이 좀 있죠. 좀 배가 좀 슬슬 불러와서 네. 네, 승부에 대한 어떤 승부 욕이 조금 떨어지는데 하나, 둘, 공교롭게도 4강에 올라갔던 넷, 그 응시배 4강에 올라갔던 다섯, 이 기사들이 여섯, 최근에 성적이 약간씩 나빠요. 여덟, 아홉. 박정환 선수는 네. 시합 외에도 인터넷 대국도 굉장히 네.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원인을 승부욕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송태곤 선수 일단 끝까지 계속 일단 인내합니다. 이쪽을 지킨 것도 벽이 이렇게 파고 들었을 때 역시 얇은 부분을 맞아요. 생각하고 두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독특한 끝내기 네. 수법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이쪽으로 젖히면은 늘어서 네. 네, 끊더라도 이쪽을 끊으면은 이 한 점이 잡힙니다. 두 점이 잡히는 형태가 되죠. 뭐 결국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흙이 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백이 이쪽을 이제 밀고 갔을 때 이쪽을 받아주면요 이 끊는 약점이 있다 보니까 흙의 돌들이 조금씩 둘, 약점이 셋, 누적이 되죠. 네. 다섯. 역시 지금 송태근 선수는 흐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기 쪽으로 유리한 흐름이 올 때까지 꼭 참고 있습니다. 네. 자, 백이 받아야 되고 다시 손은 이제 흙에게 돌아오는데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자리가 끝내기가 가장 큰지 네. 중앙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중앙 자리도 마찬가지인 마지막. 건가요? 하나, 둘, 지금 이제 셋, 귀에 배, 네. 귀와 변을 모두 좀 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있게 되면은 네. 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네. 집으로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큰 게 이쪽입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여기를 둘 것인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은 이쪽을 좀 좁더라도 안전하게 둘 테고요. 자, 다음 수가 좀 박정환 선수가 보는 이 판의 형세가 어떤가, 조금이라도 어떤가. 네, 어쨌든 송태곤 선수는 조금 불리하더라도 좀 흐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공간은 좁은데 네. 좌상귀 셋. 흙이 밀어가는 네. 끝내기는 다섯, 작은 여섯, 끝내기인 일곱, 건가요? 여덟, 어, 아니요. 뭐 둘 수 있는 자리인데 글쎄 지금 약간 작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반대쪽으로 맞게 되면은 네. 내 집이 늘어나니까 또 이런 거 역끝내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죠. 어, 근데 지금은 약간 작겠네요. 지금 네. 정원 선수는 우상 쪽에 끝내기를 좋았는데요. 네. 그 부분 좀 약간 네, 네. 뒷맛이 나빠서 네. 마지막 하나. 자, 이제 송태곤 선수가 네. 이제 네. 선수권을 가져왔어요. 자, 하나 밀어두고요. 송태권 선수가 예전에는 너무 그냥 순식간에 몰아붙여갖고 네. 이 태풍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네. 어, 오늘 대구는 악어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한 네. 방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박정원 선수도 그 한 방을 동물적으로 알아채고 네. 어, 왼쪽 그냥 잘 도망을 갔어요. 네. 근데 종반에서는 이제 송태권 선수가 일단 선수권을 가져왔으니까. 네. 네, 앞으로 끝내기에서 승부가 갈리겠습니다. 이 바둑이 좀 약간 하나의 좀 변수가 하나, 하나가 둘, 있어요. 하나의 변수는 셋, 뭐냐면은 네, 100일 그냥 나중에 이쪽에 여섯, 끝내기 했을 일곱, 때 여덟, 약간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양보를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네. 크게 당하는 형태가 되죠. 이쪽을 두면은 네. 선수로 다 메워야 되니까 흙이 꽤 당한 형태입니다. 네, 흙이 버틸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어서 네. 이 패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네. 네. 이 패가 지금 워낙 백도 이걸 졌을 때 지금 이쪽 다 난리가 나니까 아. 지금 못 두는 건데 네. 지금 두 기사가 아마 하나. 여기 부분도 분명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특히 백이 더 신경을 쓰고 있겠죠. 지금 미세한 바둑이라고 한다면 흑이 쪽을 이제 양보를 하게끔만 한다면 백은 굉장한 득점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지금 뭐 해당되는 팻감들이 만만치도 않고요. 흑은 그래서 이거 아껴두는 까닭이 여기를 좀 계속 안 치지 않습니까? 하나. 네. 처음부터 아예 안 쳤죠. 네. 이런 부분들이 네. 비상패감 하나 남겨두니까 여섯, 백은 당장은 일곱, 못 들어가죠. 여덟. 저런 자리는 초읽기 네. 몰려도 아껴둬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참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지금 송태근 선수가 계속 참는 과정이다 보니까 한서 둘 때마다 그냥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과의 네.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듯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그냥 푹푹 소리가 나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 5라운드. 퓨처스 리거 송태곤 선수는 네. KB리그 첫 등판입니다. 첫 등판에 너무 어려운 상대를 만났는데요. 네. 너무 잘 네. 싸워주고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선수 끝내기. 이 박정원 선수가 좀 굉장한 기록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역대 이제 프로 기사들 통산 승률을 보면은 박정원 선수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73%로 프로가 된 이후 지금 800승이 넘는데요. 네. 73%면은 이창호 구단과 지금 거의 흡사합니다. 이창호 구단이 마지막. 같은 하나. 73%인데. 소수점 몇 자리 차이로 네. 2위고요. 여섯, 네. 역시 신들의 기록들은 네. 소수점으로 좀 가려져요.
근데 이제 박정은 선수가 다른 기사와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기록인데요. 불계승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기사들은 대략 한 55% 정도가 불계승 비율인데 네. 박정은 선수 65%가 불계승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네. 이기고 또 박정은 선수가 불계패 비율은 또 훨씬 낮습니다. 이건 상대방들은 괴로운 거죠. 그러네요. 이겨갈 때는 한 방에 보내버리고 질 때는 빳빳하게 버티고요. 그냥 이제 상대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악역이네요. 그래서 랭킹 1위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안정적인 성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끝내기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죠. 하나. 자, 이 바둑은 송태훈 선수가 이쯤에서 지금 흑번 100으로 계속 선수권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좀 뭔가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이럴 때가 이제 괴로운 장면인데 이러고 이제 1인자가 아까 1인자 프리미엄이 있다. 네. 1인자가 뭔가 아무것도 좀 먼저 반발을 안 하고 슥슥 집을 짓고 있으면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네. 아, 이겼으니까 두고 있다 생각하겠죠. 내 계산이 틀렸나 네.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요. 의심이 아니라 믿게 되죠. 내 계산이 틀렸구나. 네. 그러면은 점점 불안해져요. 하나, 네. 둘, 셋. 네,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꾸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똑같은 수를 둬도 예를 들면 나보다 약한 상대가 뒀다 그러면은 얘는 개가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두는데 네. 1인자하고 두면은 아무리 내가 좋아도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아 반전 무인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아무래도 다섯, 심적으로 여섯, 좀 그런 일곱. 부분이 흔들리게 돼요. 지금 계속 백이 이런 거는 원래는 이제 팩감을 없애는 거라서 네. 예, 원래는 두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이제 형세 판단을 계속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국 속기 대국 박정환 선수와 송태곤 선수의 넷, 대국은 다섯,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팽팽하게 흘러가고 여덟, 있고요. 자, 삼국 속기 대국 원성진 선수와 김승재 선수의 대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위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백이 네. 밀고 젖히고 이제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기 전에 이 아래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네, 이쪽을 네. 지금 결국은 지금 폐 부담이 있었다. 네. 백이 원래 여기 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이 결국 못 견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이 형태가 끊어져 있어도 끊어져 있는 수죠. 지금 폐가 아니에요. 아. 형태가 지금 백이 자동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백은 네, 이 아래쪽이 이렇게 뜯기면 아무래도 백은 얻은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백이 좀 상당히 괴로워 보입니다. 좀 만약에 원성진 선수가 판이 좀 불리하다면 늘고 좀 전투를 더 어렵게 갈 텐데 네. 그렇게 두질 않고 있어요. 백의 대마가 잡혔습니다. 결국은 원성진 선수가 결국은 잡았습니다. 네. 철기에 몰리면서 핵마가 흐트러지게 되니까 보폭이 뭔가 이게 늘어지게 되면은 네. 돌이 열버지죠. 그래서 꼭 하나씩 끊기게 되는데
이 백이 약점을 지키지 않고 계속 실리를 얻다가 결국은 한번 걸려들었네요. 네, 자 늘었습니다. 네. 자 지금 원성진 선수는 네. 지금 국가대표팀 실시간 승부 예측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신혼의 힘으로 네. 빠샤샤. 네. 네. 네, 원성진 선수가 이 신혼의 네.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누가 이렇게 귀여운 표현을 했죠? 빠샤샤. 네. 네. 이세훈 캐스터인가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방으로 이제 여기 늘었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만약에 안 둔다면 손해죠. 네. 예, 여기서 끝장을 내러 원성진 선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상대의 목을 확실하게 비틀려고 하네요. 네. 자, 뭐 이쪽은 뭐 끝내기로는 크게 뭐 편하게 될 수가 있죠. 뭐 얘 좀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이제 넘어가는 것도 들 수가 있고요. 뭐 흑음 글쎄요. 뭐 이쪽을 정리를 하는 정도도 충분하겠습니다. 네, 김승재 선수가 잘 안 풀립니다. 이번 대구 패하게 되면은 1승 4패가 됐는데요. 네. 일단 지금 백은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약간 노림이죠. 이렇게 되면 중앙이 끊기게 돼서 흑은 하나 지켜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건데 네. 이쪽에 뭐가 안 되면은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수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둬도 끊기고 네 이것도 양단 수가 되고 아, 확실하게 둡니다. 네. 네 이길 때는 확실하게. 뭐 한두 집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자, 김승재 선수가 어려운 국면입니다. 일단 뭐 지금 김승재 선수도 던지려고 한다면 진작에 던졌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뭔가 그래도 좀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는 확실하게 두어가고 네. 있습니다. 두 판의 속기 대국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3국은 원성진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고요. 2국 속기 대국 박정환 선수와 손태건 선수의 대국 5-5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2경기입니다. 한국 물가정보 티브로드의 대결 4위의 티브로드 7위의 한국 물가정보 이번 5라운드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2국 속기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끝내기가 한창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흑이 이쪽을 끄는 장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이쪽 하나, 처리가 둘, 셋, 백은 단수를 넷, 치면은 다섯. 있고 네, 이렇게 두면 이쪽을 빠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쪽에 두 점을 일부러 버렸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송태권 선수가 작지만 큰 결단인데요. 두 점을 일부러 버렸다는 얘기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집으로밖에는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네. 흑은 약한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뭔가 노린다면은 결국 이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마지막 하나. 그냥 미세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두 기사 마지막 출기 속에서 끝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네. 오늘 대결 송태곤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감독들의 이 오더 작전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 낮은 지명 선수가 오히려 네. 이 상위 랭커들을 계속 이겨가고 있거든요. 또 한 판의 또 의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인류들은 이 대우수가 많다 보니까 네. 이 상대 입장에서는 분석할 수 있는 또 준비할 수 있는 네. 시간도 많고 네. 재료도 많은데 일단 하위지명 선수들에게 그런 자료가 좀 아무래도 좀 비공개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외성을 가져가기에는 감독들이 가장 좀 선호하는 그런 오더입니다. 자. 이것도 일단 뭐 굉장히 미세한 형태입니다. 마지막 하나 일단 둘. 네 그쪽을 이제 둔 것은 일단 집으로 가장 큰 자리입니다. 다섯 집 정도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는 먹여쳐 놓고 이렇게 되면은. 흙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가장 무난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국가대표팀 실시간 승부 예측 네. 65대 45로 내가 박정환이다. 1인자 프리미엄을 네. 보여줬다는 거네요. 백이 미세하지만 약간이라도 불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이 넘어가질 않네요. 더 들어갑니다. 네. 흙이 연결을 하면 1선까지 빠지겠다는 뜻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 집이라도 더 이득을 보는 형태죠. 네. 자. 흙은 이제 그게 싫다면은 젖히게 됩니다. 하나.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패를 좀 유도하는 형태가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반대로. 네. 끊을 수 있겠냐? 반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송태곤 선수도 피할 수가 없고요. 갑자기 끝내기 하고 있다가 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백의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이제 팩감을 좀 보고 있는 거죠. 일곱. 항상 이 패를 시작하기 전에는 패감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백이 좀 아깝죠? 패감을 미리 사용을 했고. 그렇네요. 네. 흙이 그래서 이렇게 돕겠습니다만 이쪽도 패감을 좀 모두 사용한 꼴이 되고 흙은 빵따냄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흙은 패감이 많습니다. 둘, 셋, 넷. 지금 저런 네. 자리도 팩감으로 듣는 건가요? 네. 백이 양보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흙이 약간 유리하다고 보면은 백이 패를 이렇게 이긴다고 해도 적당히 득 보고 예, 이쪽 다시 넘어가면은 백으로서 큰 이득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 프로들은 항상 쉬운 자리, 이렇게 뻔한 자리인데요. 지금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팩감도 세고, 뭐 계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딴 차례 네, 네.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심심치 않게 네. 있는데 네. 간혹 이게 아주 어려운 바둑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KB리그에서도 한번 네. 네, 사고가 난 적이 있죠. 하나, 둘, 중압감이 있는 네. 또 비중이 큰 시합일수록 여섯.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되게 작년인가요? 박민규 선수가 이제 챔프 결정전을 두는데 네. 네, 패감을 잘못 패를 잘못 때렸죠. 그때 3패픽이 나 3패가 네. 나왔었나요? 네. 나올 뻔했었죠. 아, 네. 자. 이 패도 잘 때려야 됩니다. 네. 자, 시간은 벌면서 또 집중력은 놓지 말아야 되고요. 자, 이곡 속기 대구 패가 둘, 등장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동안 패 공방이 네.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삼국 속기 대국이 끝났습니다. 그 대국으로 가보시죠. 자, 삼국 속기 대국 원성진 선수와 김승재 선수의 대국. 네, 원성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승재 선수로서는 결국 대마가 잡힌 게 뭐 회복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결국 이제 백이 여기에 이득을 얻는 대신에 이쪽 두 번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수습이 잘 되면 백이 바둑이 좋은 거고 네. 수습이 잘 못 되면 나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가 결국 통째로 잡혔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행마에서 백이 약간 좀 느슨하게 판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약간 실리를 계속 탐하다가 약간 대마가 잡혔는데요. 네. 네. 이제 두 대국자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 얘기는 이제 미리 끝냈고 처음에 이 형세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다행히 네. 결혼 후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네.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원성진 선수고요. 네. 김승재 선수는 역시 최근에 좀 잘 안 풀리는 부분이 네, 약간 본인이 계속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한국 물가 정보의 원성진 선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레모니가 네. 네, 굉장히 귀엽네요. 네, 안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네. 고쳐 쓰는. 자, 이렇게 이번 5라운드 2경기 3국에서 1지면 원성진 선수가 승리 거두면서 한국 물가 정보가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원성진 선수 3승 1패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2국 속기 대국으로 일곱. 가보겠습니다. 네. 자, 조용히 끝내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패가 등장했는데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백 흑이 패를 한 것은 뭐 유리하긴 해도 그 차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얻었을 때 좀 상대를 좀 무너뜨리고 싶은 거죠. 맞받아 쳤습니다.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이제 흑이 패감을 하나 붙여놓고 백이 막자 여기를 뒀습니다. 이쪽을 이제 끊었는데요. 한 점을 잡으면 단수 쳤을 때 이쪽이 살아가지 못해요. 이쪽을 따내더라도 뒤로 메우면은 잊지를 못합니다. 이쪽이 드러나니까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굉장히 큰 백의 입장에서 큰 득이 되겠죠.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제 애매해지는 하나, 것은 둘, 흑의 입장에서 넷, 패감을 두긴 뒀는데 백의 입장에서 이제 손을 뺄 수도 있죠. 흑이 다 보태준 꼴이 됩니다. 네. 지금 그 계산이 두 기사가 좀 애매할 겁니다. 계속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이 40초 안에 결정 내리기에는 좀 어려운 장면인데요. 네. 이제 보면은 이쪽이 돌 세 개니까 여섯 집이고요. 여덟 집, 한 아홉 집 정도인데 이쪽이 돌 세 개 여섯 집. 일곱 집, 여덟 집입니다. 마지막. 한 집 정도 득이어도 지금 형세상으로는 백이 좀 더 득을 봐야 되는 입장이
라고 보는 거죠. 그 백이 팩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팩감이 계속 어려운 과정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백도 넷, 다섯. 네. 자, 이 바둑은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네. 자, 패가 발생하기 네. 이전에는 국가대표팀 승부 예측에서는 65% 네. 박정환 선수의 승리를 예측했었는데요. 지금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도 여기 패가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패감이 여기 쓰고자 하나, 하면 계속 있어요. 둘, 손에도 아니고 셋, 계속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데 다 패감인데 네. 이쪽을 좀 계속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덟. 그럼 백은 이쪽에 뭔가 최후의 좀 승부패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만약에 이었을 때 이쪽을 지더라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럼 뭔가 네. 딱 한 패감만 있으면 뭔가 얘기가 돼요. 지금 뭔가 노림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흑이 백이 노림을 가져간다면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면은 어딘가 흑이 이득을 얘 이런 걸로 볼까요? 여기 두면은 여기 있고 이쪽을 이제 뭔가 했을 때 여기 패를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쪽에 패감이 있을 때 백이 여기에 패감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뚫어갈 수 있죠. 아. 승부패를 뭔가 한 번쯤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강력한 한 방 끊는 네. 그 패감이 없기 때문에 백도 좌하기에 네. 붙이는 수를 결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좀 흙은 들 수가 없어요. 흙은 도도 마지막 하나 다 자충이 걸려서 둘, 똑같습니다. 네. 백이 선택권을 넷,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백은 통틀어서 이 한 방을 지금 네.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꽤 손해라. 네. 이거는 항상 이어서 무조건 버티는데 여기가 같이 잡히니까 백이 안 된다 가정하고 좀 계산을 하는 건데 역으로 좀 이쪽에 승부를 걸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백이 가능성은 물론 뭐 높진 않겠지만요. 네. 네, 다시 5대5가 되었습니다. 아까 내가 박정환이다 네. 하니까 나는 송태군이다 이렇게 답하는군요. 네. 지금 패하고 나서부터는 일단 뭐 누가 유리하다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네. 패가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이 능력으로는 마지막. 예를 들면 한두 집만이어도 어느 쪽이 많이 둘, 이겼다 졌다 판단을 네. 내리지만 네. 그만큼 또 한두 집이 이상해지면 일곱,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죠. 네. 자, 그것도 지금 네. 팩감으로 듣는 건가요? 자, 일단은 팩감은 팩감이 맞죠. 여기 두고 네. 이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양쪽 걸립니다. 네. 근데 네. 아까 네네. 백이 들여다보는 하변 쪽에 들여다보는 네. 수를 팩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백이 패를 해소를 한다. 후에 네. 그때 그 자리를 들여다보면 다시 패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쪽 나중에요? 네. 아, 이쪽이요? 흙을 네. 차단시킬 수 네. 그렇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 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네. 이 패가 좀 또 걸리죠. 이제 흙이 그게 안 돼 있어도 백이 들여다본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쪽이요? 네, 백이 네. 들여다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요 부분은 네. 되긴 한데 여기가 좀 잡히는 게 있어서 네. 뭐 물론 되긴 합니다만 마지막 하나 이게 이렇게 둘, 잡히고 시작하지 셋.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손에 여서 잘 안 두겠죠? 자 우선 네. 패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네. 될 것 같네요. 자 흙은 타협한다면 여기인데요.
자기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상대를 가장 계산하기 어려운 네. 이쪽은 여덟 집인데 이쪽은 다섯 집, 여섯 집짜리입니다. 당연히 흑이 이길 것 유리한 걸로 보이지만 백이 한 번 더 두니까 그 차이가 백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하나, 둘, 자, 셋,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네, 계속 이어갑니다. 그만큼 지금 판이 형세가 어려운 거예요. 네. 송태곤 선수도 어쨌든 이 판의 어떤 분수령을 후반으로 간다.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왔을 텐데 네. 네, 계속 일관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후반에 한 방에 승부를 건다. 이게 오늘의 컨셉인데 일단 성공을 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많이 셋, 연구를 한 네. 흔적이 네. 보이네요. 여섯, 일곱. 아, 네. 자, 귀중한 팩감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쪽은 원래 팩이 계속 아끼려고 했던 게 네. 여기에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이쪽에 두고, 두고. 자, 백도 한 패가 있습니다. 두고 따내면은 흑이 여기를 뒀을 때 이어야 되고 한 점을 잡으면은 자체로는 백이 팩감이 없죠. 흑이 따내면 바로 잡히는 게 있어서 부담이 큰데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를 두고 마지막. 하나, 패를 걷을 때 백은 자체로도 팩감이 네. 하나 있다 앞섭니다. 다섯,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여덟. 자 이제 점점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겠는데요. 우선 당장 이 패가 네. 중요하니까요. 네네. 자 박정원 선수도 아까운 팩감 하나를 네. 사용했습니다. 자 흑이 일단 흑은 여기에 팩감을 좀 계속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뚫리면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맛보기가 돼서 연결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흑은 마지막. 최후의 팩감이 하나, 여기에 네. 숨어져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자, 백이 백의 입장에서는 팩감 하나만 더 네. 네. 외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앙 찌르는 팩감은 네. 나 지금 두려고 네. 하네요. 거길 이제 서로 찌르면은 네. 이제 백도 흑도 하나 찌르는 게 있는데 아, 이렇게 네. 되면은 이게 하나 더 생겨서 아, 네. 네. 이제는 모르겠어요. 승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 팩감이 있긴 한데 흑이 약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네. 둘, 이쪽을 이제 메울 셋,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넷, 여기 메워야 되는데 다섯, 이쪽 팩감을 쓰면은 뭐 팩감이 되긴 되는데 한 집 손해입니다. 한 집 약간 이상 손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손해여서 못 두고 있는 겁니다. 손해여서 못 둔다면은 그 최후의 팩감을 사용을 네.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움직이죠. 그럼 백이 이제 결행하죠. 아, 네. 네. 팩감이 없습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아, 네. 어디를 네. 백감을 써야 되나요? 네. 이쪽인가요? 결국은 이쪽으로 갑니까? 하나, 둘, 자, 셋, 마지막 초읽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승부수네요. 백감을 하나 지금 늘린 거죠? 네. 지금 마지막 초읽기 아홉에 뒀습니다. 네. 이거는 두 집 손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건 100% 패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두 집 손해 감수하고 둔 거예요. 자 이렇게 팩감을 사용하면서 네. 손해를 봤기 때문에 패의 가치가 약간은 떨어졌을 네. 것 같은데요. 아니 패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갔죠. 마지막 하나, 그러면 송태곤 선수 입장에서도 네. 팩감을 좀 다섯, 이득 보는 여섯. 끝내기를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아니요, 이득을 봤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 생각은 네. 이쪽 팩감 안 건드리고 여기 안 건드리면은 네. 팩은 그런 팩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네. 그 정도로는 이 정도로 보면 여섯 집, 여덟 집 아닙니까? 네. 여덟 집이죠. 그러니까 흑이 약간도 처음에 약간도 앞섰다라고 본다면 여덟 집, 여덟 집 똑같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팩감은 여기를 못 쓴다.
이거 두면 아, 네. 때린다는 거예요. 둘, 네. 셋, 넷. 자, 송태곤 선수. 여섯, 네. 일곱, 여덟. 네, 저의 질문은 박종환 선수가 손해를 보는 백감을 네.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실전처럼 단수 쳤을 때 이 정도로도 계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패의 가치가 네. 이 승부 패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네. 전에는 조금 여유 있게 두고 있어요. 흑의 입장에서 네. 여유 있게 두고 있다가 지금 가치가 흑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이 패를 네. 손해수를 뒀기 때문에 자 지금 못 잇나요? 하나. 둘, 셋, 넷, 일단은 다섯, 여섯, 다음에 팩감이 지금 일곱, 없다고 네. 봐야겠죠? 네. 안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네. 여기 처리해야 됩니다. 자. 박종환 선수가 지독하게 팩감을 이겨갔네요. 그만큼 송태곤 선수가 오늘은 악어다. 네. 네. 끝없이 기다리고 상대를 그냥 조급하게 만들었는데 마지막 네, 박정우 선수가 하나, 둘, 셋, 일단 거기에 한 번 걸렸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 역시 형세가 만만치 않다는 역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리하다면 이거 골치 아프니까 여기 해결할 텐데 네. 네, 여기를 안 하고요. 지금 팩감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를 안 하고 있어요. 버텼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거는 형세 판단이 지금 서로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송태곤 선수가 계산이 좀 정확하게 안 돼서 일단 네. 하나 때렸어요. 이 손은 굳이 지금 뭐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치중하는 손은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이쪽을 둔 건 이쪽을 이제 당하게 되는 상태죠. 하나, 그래서 받더라도 둘. 이제 끊어서 수가 되진 않습니다. 자, 밀고 갔습니다. 네. 지금 송태곤 선수가 약간 후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뭔가 본인이 생각할 때 뭔가 기회가 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건 좀 봐야겠어요. 자, 지금 백의 고민은 이쪽은 흑이 양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두 집 석집입니다. 집으로는 가장 큽니다, 여기가. 여기를 둔다 과정한다면은 네, 여기 따내게 하나, 되고요. 둘. 그렇지 않다면은 뭐 반발이 또 나가야 되는데요. 네, 자, 형세 판단이 두 기사도 그렇고 모두 여념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일단 뭐 흑이 이렇게까지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역시 할 필요가 없었네요. 네. 네. 송태곤 선수가 지금 굉장히 우울해할 만합니다. 네. 네. 지금 사석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형세 판단이 하나. 지금 미세한 바둑이니까 거기 단수 치나요? 최후의 팩감이 지금 사라지게 네. 되는 거죠? 야 이거는 그럼 지금 둘 까닭은 없지 않습니까? 또다시 패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은 뒤로 네. 이어서 한번 쉬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네. 이유일까요? 글쎄요. 여기서 설마 지금 이 패를 걸어오게 유도를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둘 거면 진작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안 둔 건 이 폐감 때문에 안 둔 건데 갑자기 거기 뒀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 우선 마지막. 여기서 하나, 박정환 선수의 둘, 다음 네. 수 좀 기다려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러고 지금 지켰는데요. 자, 여기서 패를 결행해 간다면 송태근 선수가 네, 지금 네. 붙여가는데요. 갑자기 송태근 선수 갑자기 표정이 침착해지지 않습니까? 말이 없어졌어요. 네. 네. 이게 뭐지 지금 아마 네. 네, 좀 글쎄요. 자, 여기서 후퇴를 해야 된다면 패감이 있습니까? 이걸 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놓은 이유 때문에 흑이 백이 선패가 됩니다. 이렇게. 네. 패감, 이걸 안 해놓은 까닭이 여기 유일한 패감 때문에 이거를 백이 못 들어간 건데 이걸 해소를 해줬습니다. 네. 일단 패감이 도저히 안 보입니다. 이쪽을 둬도 하나, 그냥 살아있고. 네. 셋, 넷. 아, 양보를 하나요? 자. 아. 네. 이것도 지금 백이 패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반대쪽 패인데 약간 백은 어쨌든 이렇게 두면은 는 것보다 좀 덜하지만 어쨌든 이득을 지금 보는 형태입니다. 아. 네. 이게 약간 손해인데 뭐 그 정도로도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손해를 감수한다면 어쩔 수 없죠. 사석은 흙이 네. 흙이 현재 세 개가 더 많습니다. 송태훈 선수가 지금 이제 그런 부분까지 형세판에 정하게 되는지 그런 정확도가 지금은 생명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선수 네. 끝내기를 다 하고요. 일단 뭐 굉장히 미세하네요. 미세한데 백이 이 결과는 백이 좀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을 하고 좀 형세는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둘, 미세하지만 셋, 우리 백 쪽에 넷, 뭔가 약간 나와 보입니다. 다섯, 여섯. 아, 패를 걸었어요. 패를 걸었어요. 패감이 어디 있는 건가요? 자, 이건 또 예상 밖이네요. 흙은 네. 손해를 감수했는데 네. 백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자, 팻감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디에 있죠? 여덟, 여기밖에 없는데요. 아, 그렇게 해서 또 이득이 되나요? 네. 어디? 이쪽이란 얘기네요. 네. 이쪽을 두고 네. 이쪽으로 여기서 득을 보나 아 근데 어느 쪽이 득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미세 한 집 어느 쪽에도 한 집일 것 같은데 흙은 어차피 두 개를 둬야 됩니다. 흙은 네. 어차피 근데 백이 이쪽에 있는 게 약간이라도 득을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100은 이 형세 판단이 대략 나왔겠습니다. 이쪽을 두고 이기면 여기까지 되고 100은 마지막으로 큰 자리가 여기 세 집 자리가 가장 큰 자리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두 기사가 계속 이제 형세 판단을 하겠네요. 송태곤 선수가 숨어있는 끝내기를 네. 하면서 송태곤 선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여기도 지금 비슷하죠? 한 점을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하면은 뭐 세 집 늘어난 게 비슷합니다. 자, 흑은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버텨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버틸 자리가 있나요? 글쎄요. 뭐 이렇게 둬서 패로 버티는 것도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네, 버티네요. 됩니다. 지금 흑이 가득이 좋지가 않아요. 그건 또 네. 반대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흑이 팩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있고 네. 두 개의 팩감이 있고 네. 백은 그 전에 팩감을 모두 소진을 했어요. 네, 백이 팩감이 약간 부족하죠. 지금 일단 이쪽이 한 개, 두 개 정도. 뭔가 이것도 한 팩감이 약간 백이 애매합니다. 자. 자, 이 패가 흑이 어떤 버틴 상황이라 네, 이 패가 승부패가 됐습니다. 자, 패도 정리가 되었고요. 자, 네. 국가 대표팀에서는 51% 네. 이수가 역시 악수 네. 의문의 악수죠. 지금 반집 승부라고 합니다. 네. 반집 승부인데 백에게 약간 유리한 네. 형세로 보고 있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백이 아마 이걸로 여기 잡았으면은 안 나빴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팩감이 이렇게 된다면은 네. 한 집이란 한 집이 약간 손해입니다. 이것도 약간 손해입니다. 송태훈 선수가 하나, 그냥 따냈으면은 둘, 셋, 좀 편했던 넷, 흐름인데 다섯, 일단 여섯, 또 패가 됐습니다. 일곱, 여덟. 아 패를 못 하네요. 그럼 이상하죠? 지금 팩감이 한 팩감이 부족해요. 백이 눈에 보이는 게. 보다 보니까 패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손해입니다. 네. 패감이 없다, 백은. 네. 패를 안 하겠다는데, 야, 그걸 또 집요하게 패를 도로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밀고 따냈어야 되나요? 근데 그건 너무 우울하죠. 네. 그럴 바에는 이게 자체 석집인데 이거는 좀 도서 악수가 되죠. 네. 자, 지금 반제 승부 국가대표팀에서 반제 승부라고 했습니다. 네. 두 기사는 정확하게 지금 반제 승부까지 나는데 승패 예측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로 버틸 수밖에 없고 백의 입장에서 조금 약간 여유 있는 반제 승부입니다. 왜냐하면 흑이 결국 잊지는 않는다는 전제를 얘기로 하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백은 패를 걸 수 있는 셋, 기회가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버티죠. 계속 버티네요. 네. 지금 팩감으로 따지면 이게 한 패, 두 패가 있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이제 한 패가 됩니다. 자, 이제 두 패까지 이제 만들어놨는데 흑이 선패다 보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백은. 네. 자, 그냥 끝내기를 네. 하는데요. 끼워 자, 있는 뭐 끝내기. 굉장한 이제 압박이죠. 이제 패 여기를 이으란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그 끝내기를 하면서 또 네. 패감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패감이 생기고 한 패가 더 나오니까 네. 굉장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지금 이 30초 안에 지금 뭐 판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패에 대한 공부인데 흑은 맞아. 지금 박정원 선수는 하나, 이어서는 둘, 못 셋,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이 넷, 형태가. 다섯, 여섯, 지금은 일곱, 네.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홉. 끝내기 합니다. 네. 자, 우선은 선수로 받아두었고 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졌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버텨야 되고요. 이겼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이어야 되는데 애매하면 일단 하나 때려보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를 뒀는데 두 집짜리 뺏겼다. 이래서 졌다. 그러면은 백은 흑은 이게 패착이 되니까 자, 남은 시간에 마지막, 이걸 결정해야 하나,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덟, 아홉.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네. 패감이 이제는 패감으로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뭐 유불리 떠나서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제 끝내기 몇 개 네.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또 백은 이제 별로 고민할 데가 좀 없습니다. 네. 네. 송태곤 선수의 네. 이 표정이 네, 이겼습니다. 좀, 네, 편해졌는데요. 표정이죠. 이겼습니다라거나 아니면 또 졌다라고 하면 편해지는데 이제 뭐 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형세가 그렇진 않습니다. 사석은 지금 흙이 8개가 더 많습니다. 자, 보통 이제 대국자들은 어떤 사석을 이렇게 상대 사석을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걸 들쳐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둑룰로 상대 사석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자기가 바둑을 두어왔던 그거를 네. 오로지 머릿속으로만 사석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패가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다 계산을 하나요? 네. 못하죠. 네. 네. 이제 근데 이제 일류들은 되죠.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네. 송태권 선수가 실전 감각이 하나, 어느 정도 돌아왔느냐. 셋, 예전 실전 넷, 감각이면은 머릿속 다 기억이 나는데 다섯, 일곱, 이제 실전 감각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소하게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네. 지금 글쎄요. 이쪽은 들었어요. 네. 이쪽을 들은 부분도 집으로는 젖혀 있는 게 지금 두 집짜리입니다. 네. 이쪽은 좀 한 집이죠? 수가 안 됩니다. 약간 의문인데요. 뭐 백이 여길 둬도 수가 나는 것도 하나, 아니고. 둘, 셋. 이쪽을 이으면은 흙은 지금 70집이 나 있습니다. 사석까지 다 합쳐서요. 네.
163인데요. 아, 뭔가 끝에 조금 이상합니다. 63이면은 네. 이 봐도 이제 반패가 있어서요. 여기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백은 하나를 먼저 둬도 하나밖에 못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백의 끝내기를 먼저 할 수는 있어도 이 반패 싸움인데요. 일단 흑 쪽이 약간 하나, 더 유리한 둘, 진행이 셋, 넷, 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집 승부. 자, 행운의 반집은 네. 누구에게로 갈까요? 자, 이쯤 되면 국가대표팀에서는 아, 흑이 승리를 거뒀네요. 네. 네. 딱 반집 차이입니다. 마지막 하나. 자, 내용으로는 네. 정말 송풍이 돌아왔는데요. 다섯, 여섯. 이 반집으로 네. 희비가 엇갈립니다. 근데 글쎄 마지막에 전 이게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네. 이게 한 집짜리이고 이건 두 집짜리여서 네. 반대로 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반집 승부는 참 어쩔 수가 없죠. 이 불계승은 이제 시원하게 얻어맞아서 네. 그래도 이제 체념이 됐는데 반집패는 뭔가 하늘이 나에게 뭔가 딱 정해준 것 같은 운명 같은 네. 그런 패배죠. 이겨도 그런 느낌이고요. 가장 좀 승리 중에서 가장 짜릿짜릿한 승리가 이제 반집 승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아쉬운 건 네, 반대고요. 그렇죠. 자, 반집 승부는 네. 또 행운이 따른다고 네. 하는데요. 자, 박정환 선수가 출발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네. 1승 2패를 거두고 있는데 마지막, 이번 행운의 반집승을 거두면서 셋, 넷.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역대로 이제 반집승부를 가장 잘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 예상하시겠지만 네. 이창호 구단이 가장 많은 반집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기록으로는 반집승리로만 52승을 했어요. 와, 네. 네. 2위와 격차가 거의 두 배 이상 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네. 그 얘기는 이창호보다는 그냥 일부러 반집만 이긴 거라고 봐야겠죠. 네. 정말 반집하면 아슬아슬한데요. 네. 대단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만 남겨놓은 거죠. 네, 지금 이제 패도 흑이 결국 여기를 또 이겼어요. 네. 그러면 좀 반지 플러스 알파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부에는 네. 송태곤 선수가 메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움이 남는 한 판입니다. 반집 승부는 신이 만들어준 승부라고들 하는데요. 네. 네, 운명 같은 승부이기 때문에 일단 두 기사가 승패를 떠나서 서로가 최선을 다한 한판입니다. 네. 자, 백은 28집이 네. 났고요. 네, 반집이죠. 네, 서른 백은 흑은 35집. 7집 차이입니다. 네. 네, 반지 승부. 네. 네, 자,
티브로드의 일지명 박정환 선수가 2국 속기대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행운의 반집은 박정환 선수에게 돌아갔네요. 일단 두 기사가 특히 송태권 선수, 박정환 선수 정말 어떤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송태권 선수가 돋보였고요. 네. 또 후반에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돋보였던 명국입니다. 자, 이렇게 1부에서 두어진 대국, 2국과 3국의 속기 대국은 사이좋게 1승씩 나눠 가졌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그리고 원성진 선수 각 팀의 일지명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일단 승부의 추는 역시 두 번 4-5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5국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